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청도 전국대회당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 박사 오랜만이야. 아이고 스님 잘 지냈지? 예. 구독자 여러분, 판매장에 제가 모처럼 나와서 판매장 광경을 보실까요? 에라인들 발굴해내고 상호는 난생 처음입니다. 아마 들어도 안 잊어먹을 겁니다. 네, 난생 우리 처음. 선생님 뵙는 것도 난생 처음 뵀으니까 네, 난생 처음입니다. 인천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네. 초보 분들도 많이 오시죠? 네, 많이 옵니다. 그 오실 때 제 방송 보고 오신 분들 좀 있죠? 있어요. 와가지고 이야기들 해요. 그 뭐 저것도 지나니까. 네, 그리고 와가지고 뭐 이제 뭐 배양 씹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유튜브 보니까 좀 도움이 되던가요? 그럼요. 많이 되죠. 키우는 거 이렇게 저 물 많이 주고 이런 게 좀 힘들 텐데. 그래도 하나 근데 해주면 네. 뭐 키우는 게 전시장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껴야지. 아, 아이고 아기자기하게 나왔네요. 판매장에만 와보면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제가 개발한 동방불패도 이 판매장에서 산책을 하셔서 판매하러 오신 분들 제가 구했어 하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아, 잔디란이 하나 나왔네요. 잔디처럼 생겼다고 하는 거죠. 자, 구독 여러분, 대상입니다. 대상. 우리 출품자 김향천님. 저도 대상을 한번 받아봤지만, 정말 기분이 좋죠. 화분도 잘 선택이 됐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산 서순나시 금강산입니다. 저의 상이군요. 진흥수님. 창시자상 국회의원상입니다. 작년, 금년이죠. 금년에 발색시키기 어려웠는데, 고생한 흔적이 보이는군요.
자, 구독자로 오늘 나주 좀 샀습니다. 제가 쇼핑 나올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나오다가 샀는데, 홍깁이라는 품종을 제가 좀 좋아하는 품종이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천상이라는 품종을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여기다 중투 버전으로 나왔어. 우리 금계 복륜 버전은 또 제가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사봤고, 후배 상인들인데, 자, 힘내시고, 네, 남쪽에 뜨겁어요. 근데 값이 내렸으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진입하기가 좋아지니까, 신규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니까, 우리는 이제 구세대들보다는 남쪽 안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오히려 인구가 더 늘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새로 나온 식품들 비싼 것, 천둥 같은 것들도 나갈 수 있으니까, 다 힘내시고, 한국나라의 발전 배워요! 화이팅! 동영상으로 교수님 많이 배웠어요. 아, 그러셨어요. 똑같은 카톨릭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는 예, 옛날에, 옛날에 했죠. 아, 옛날에. 예, 예 아유, 오늘 반갑습니다. 직접 배워가지고. 아, 회장님은 생계친구가 나왔다가 아이고, 착각, 아이고, 착각, 아이고, 착각 나설 때, 나설 때 이 성대한 행사에 최고 고생하시는 총회장님이신 임순영님이신데 우리 임순영님은 제 교육생입니다. 제 교육생이 이래 큰데 또 회장으로도 또 있고 해서 너무 기분 좋고 우리 이리발 박사님이 난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고 네, 난도 많이 사주시고 이러니까 고맙습니다. 난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을 다 마치고 영상 한 편 찍고 저는 회사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보니 난계가 조금 침체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값이 떨어지는 건 새로운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을 물리고 낮추려고 해도 낮추지는 못하다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튜브, 책, 여러 가지 공영 매체들이 함께 작동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됐어. 어차피 값이 떨어지는 건 떨어지더라도 신품종 좋은 것은 더 값이 유지되니까 오늘 판매장 보니까 천종 가격이 전혀 내리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도 역시 천중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남문화는 900년 이어온 민족 전통문화입니다. 좀 더 잘 될 것으로 또 잘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 번씩 하겠습니다. 저는 이...